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이번엔 좀 오랜만에 좀 갖고 왔는데 양극재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. 바로 이제 LNF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이제 한 2, 3년 만에 좀 급격하게 좀 커진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2020년에는 매출이 한 3,500억 정도 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년 정도 만에 지금 전기차 수요가 좀 폭발을 하면서 지금 작년에 매출이 지금 3조 8천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거의 뭐 11배 가까이 좀 이제 2년 만에 좀 급등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성장세가 특히 이제 이 소재 관련된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 목표를 지금 40만 톤을 제가 볼 때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기술력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작년에 NCMA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양극재가 국가 핵심 기술에 선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좀 유일하게 테슬라 쪽 이제 배터리 내재와 관련돼서 좀 수출을 한 부분이 있죠. 한 3조 8천억 정도 지금 양극재 2년 공급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국제적인 레퍼런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극재 부분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뭐 리튬 전구체가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터리 종합 소자 회사로서의 어떤 좀 탈바꿈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4대 양극재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지난주에 좀 약간 좀 급락이 있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좋아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좀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만 원,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만 5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